자, 3트 갑니다. 3트. 아섭 선수 지금 이제 3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자, 시청자들이 그렇게 저장하라고 했건만 한 장이 아쉬워서 그 나머지 한 장이 아쉬워서 저장을 안 하고 벼르다가 그렇게 또 퇴해지고 말았죠. 아, 골 쳤습니다. 자, 그렇게 하염없이 또 달리고 달려가는데 자, 아섭 선수 지금 허리가 휜 채로 지금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예. 아, 이 경기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졸라 재미없어. 아, 예. 아이, 무슨 말을 이렇게 망발을.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아이고. 예. 자, 계속 경기는 계속됩니다. 푸시. 그렇죠. 찌르기. 내가 누굴까? 이번엔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선수 누구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도움. 아, 이리나. 이리나 하트 뿅. 아, 싱쿵 2회차 갔고요. 이리나 저리나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자, 또 달려갑니다. 지금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중이에요. 예, 그렇죠. 달리고 있습니다. I am 그루트. 나라 이름 대기. I am 그루트. 그렇죠. 각계 전투로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방 하나, 마녀의 종이. 아, 여기에서 마녀의 종이가 하나 더 있었죠. 멍청하게. 이러면 두 개가 되는 것을. 와, 여기서 두 개가 될 수 있었던 것을 굳이 하나로. 와, 여긴 또 왜 들어왔죠. 쓸데없이 들어올 일이 없는데요. 아하, 아주 멍청도다요. 자, 이렇게 하면은 할 거 다 하고 다시 저장을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럼 치즈 먹으러 가기 전에 상자를 먼저 먹습니다. 상자 먹고요. 자, 치즈를 먹으러 갑니다. WC 세계 챔피언. 자, 마법의 물칸을 지나서 환풍구로 다시 도약합니다. 아, 좋아요. 깔끔했어요. 다시 들어가죠. 이게 무슨 미친 짓입니까? 아, 나 정말 짜증이 나네요. 아, 거기를 다시 들어가다니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아주 엄청난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치즈를 얻습니다. 치즈를 얻고요. 아, 그걸 왜 또 눌렀죠? 떠나야지요. 그렇지요. 자, 여기서 치즈를 한 장 섭취해 줍니다. 아, 그리고 콜라가 어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콜라도 먹어야 되고 아까 뭐 어떻게 이것저것 잘 먹었는데. 어? 자, 여기 있는 고치, 여기 있는 번데기 선수는 내가 알아. 하샤샷 허이 샷 하. 내가 누굴까? 제나지요. 하트뿅 제나 선수. 제 신쿵 삼신쿵. 좋습니다. 인기만 안땅이에요 지금. 인기가 떨어질 줄 몰라요. 아, 그리고 여기서 마녀의 종이를 하나 더 사도 돼. 아, 치즈를 처먹으라고 준게 아니었군요. 마녀의 종이가 없으면 이 치즈로 살아였군요. 아, 근데 처먹어버렸죠. 처먹 해버려서 마녀의 종이를 살 수가 없다. 아, 생각이 짧아도 너무 짧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요. 자, 여기서 초코바를, 캔디바를 하나 사먹어야겠죠.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머리가 나쁘면 돈이라도 써야죠. 예,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드셔줍니다. 아, 이게 뭡니까 이게. 빵도 그냥 먹어요. 지금 뭐 가릴 때입니까.
물 따라요. 물 세 잔은 따를 수 있어요. 아 좋아요. 자 이쯤에서 저장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여기서 더 버텼다간 저 진짜 구독자 반으로 줄 것 같아요. 예 저장합니다. 채팅창 잘 보고 있습니다. 예 딱히 대꾸할 건 없어요 지금 제가. 제가 뭐 입이 10개라도 뭐라고 변명을 하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더빙을 하는 수밖에 없지요. 채팅창은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딸랑딸랑 손절하고요. 굳이 따라다닐 필요 없어요. 아 멍청했죠. 이거 먹고 저장할걸요. 어차피 여기는 죽지도 않는데. 아 여기서 치즈나 먹으면 되겠어요. 치즈로 그럼 이따가 요 치즈로 마녀의 종이를 또 사면 되겠네요.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신트라 신트라 도시는 신트라의 스토커였다. 이거 마치 여기 티넬프님이나 라이안나님 집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들의 방에는 왠지 이런 왓츠앱의 사진이 잔뜩 붙어 있거나 CCTV가 수십 대가 작동이 되고 있을 것 같은 예, 고로한 느낌적인 느낌. 예, 머리가 없지요. 아, 똑같은 건 또 누르지요. 지금 급하지요. 급할 필요 없는데요. 급할수록 예, 천천히 가야죠. 아직 시간이 있거든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거든요. 예, 충분히 시간 있습니다. 급할 필요 없어요. 예. 자, 또 이제 내려갑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돼, 그럼? 이제 할 건 다 했는데. 아, 저 새끼 저거. 올라갈까, 차라리? 5층. 6층 한번 가보. 벽돌로 막혀 있지요. 아, 다 막혀 있지요. 어이구. 아, 다 막혔어요. 쓸데없어.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예. 농락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스파이더마인을 저기 있네요. 내려가는 걸 보고서 좋아요. 가줍니다. 가방 먹고요. 가방 뒤지고요. 재떨이 한번 보는데 쓸만한 건 없고요. 2층으로 가줍니다. 오 좋아. 아 비켜봐. 또 어딨지 애들? 아 빵 쪼가. 무슨 제 잠깐만 이거 쓰레기통 아닙니까? 이제 하다하다 아 쓰레기통에서 빵 쪼가기라지. 왔던 데잖아. 여기도 뭐 딱히
여기도 뭐 딱히 뭐가 없는데요? 2층에서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되려나? 아니면 여기서 승진시험 또 봐야 되나? 설마? 어? 여기 있다! 반점 반점 온몸의 반점 온몸의 반점 니규? 흣! 하자! 하사샷! 샷! 2층 토니? 2층의 토니 우리 숨녀올림 과연! 숨녀올림의 선택은? 참일까? 거짓일까? 지금 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주 죄송합니다. 으! 됐어.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1층을 가야 되나? 광고가 없어. 오, 아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프다. 광고가 없다. 엄마야. 아, 제가 올라갔을 때 지금이니! 지금이니! 1층이니! 아무도 없어요? 고치 드라이버가 만능이네. 못하는 게 없네. 스크류 드라이버! 내가 고쳐주고 돈 내고? 이 무슨... 어? 머리가 아니네? 뻥이요! 야 빨리 만들어 지금 만들어 커피 내려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 날 쏘고 가라 커피 겁나게 내린다 아 신난다 좋았어 어? 안돼! 물이 없어! 국수를 만들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 물을 다 썼어 아, 커피 내리다 커피 커피 내리다가 물을 다 썼어 야 수돗물로 요리는 안 되냐? 아 누가 요새 수돗물로 요리하지 치즈랑 빵이요? 아니야 치즈 아껴야 돼 치즈로 만유의 종이 사야 돼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얘? 쟤 뭐야 얘? 이게 뭐야? 무서워 이 사람은 누구지? 그리고 왜 악마 형태의 마스크를 쓰고 있지? 잠깐 남자의 주머니에 쪽지 하나가 들어있는데 출입 드레스 코드는 옆이 데빌이다 입고 있는 의상 확실히 수상해 보여 바꿔서 가져갈까? 그래, 이젠 필요 없겠지? 죄송합니다. 거기 누구죠? 다 찍고 있어. 메피쉬?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새 영화 찍는 중. 제목은 미스터 데빌.
저기요, 지금 다른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혹시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소사 로스트 오브 케이트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그건 그쪽이 말할 수 있겠지. 그때 난 여기에 없었으니까. 우린 많이의 습격을 받았고 여긴 혼돈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여기 제가 아는 사람들의 시체가 여기 없으니 다들 도망쳤을 거예요, 그쵸? 다 먹었어, 그 여자가. 하지만 딱 한 명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어. 누구요? 꽉, 꽉. 노력해볼게요, 매피. 라고 미스터 태빌이 말했다. 아니, 내가 어떻게 미스터 데빌이 됐어? 이거 입으면 어떻게 되는데? 안 되네. 와, 그래도 커피도 많이 차요. 생각보다. 로비 로비 아무것도 없네. 나머지는 어디 간 거야 그럼? 어? 한국이요? 한국 아직 4시입니다 5시면은 안 돼요. 저 죽어요. 어, 휴고. 왠지 휴고 같죠? 휴고를 말하는 것 같아요. 캔디봉. 설마 내려오는 건 아니겠지? 올라가겠지? 나 진짜 무서워. 아, 나머지 애들은 어디 간 거야 도대체? 그리고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 건데? 머리는 어디서 찾으며. 자, 지금이니? 와, 알아서 불 켜주네. 올라갑니다. 3층. 비디오 보던 곳 근처요? 거기 안 했나 나? 아, 위에 안 했나? 잠깐만요. 여기 한 번만 더 들어가 보고. 아무도 없네. 그럼 5층 다시 가볼게요. 아, 화장실. 하도 죽어서 가지고 뭘 했는지 안 했는지. 네, 5층 다시 가야 돼요. 그러면 4층도 막혀 있네. 깜짝.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제가 아, 여기 아니잖아. 여기 아니잖아. 잠깐만. 나 여기 했나? 여기 안 했다고요, 나? 여기 한 거 같은데. 여기 했어. 했잖아. 비디오방 옆방을 안 했다고 그럼? 그것도 한 거 같은데? 거기 제일 처음에 했는데? 내 기억으론? 비디오방 옆방은?
여기잖아요. 여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했잖아. 비디오나 보자 온 김에. 신트라네 근처에? 아, 캐비넷 안에도 있어요? 유령. 彼女の存在を強く感じる。 뭐진? 아,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고 요건 다 봤잖아요. 반대 또 봐야 돼? 스킵 못해? 저 연기한 사람은 뭐 누굴까? 아, 이게 방금 가져온 거구나. 이게 뭔데? 이게 뭔데? 문을 막고 있다. 요 근처에 하나가 더 있다는 거죠. 옆방을 내가 갔었나? 여기? 아, 잠겼는데? 여기 열쇠가 없나? 따로?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화장실 좀 얼른 갔다 올게요. 죄송합니다. 밖에 비 온다.
아, 예, 좀 급했습니다. 좀 많이 급했어. 그럼 나 이제 뭘 해야 되지? 나? 아, 게임을 굳이, 예, 종교에 접목시키시면 불편해. 게임은 그냥 게임으로 보시는 게.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니까 애벌레가 다 어디 있지? 8층에 뭐냐? 거기서 다시 옷을 입을 수 있나 내가? 빨리 올라가. 올라가. 신양도 신양인데 도시를 찾아야 된단 말이죠. 여기서 옷을 다시 입을 수 있나 내가? 안 되네. 안 되네. 이 옷은 어디서 입는 거지? 도시도 빠졌고 케이트도 지금 빠졌어요. 도시랑 케이트랑 또 누구지? 팬티 차림 안쓰럽다. 그러니까 죽은 것도 서러운데. 안 돼. 다시 올라가냐? 와, 치사뻥이다. 아, 제발 도시하고 그것만 빨리 하고 딱 마무리하고 싶은데. 오늘도 끝까지 깨기는 그런 것 같고. 느낌적인 느낌상 끝이 어딘지 모르겠으나. 아니 도시 어디 있는 거야? 저 슈트 입는 거니까 뭐 주지 않았겠어요? 설마? 여기서 갈아입나? 의미 없는 행동이야. 화장실을 갈아입나? 의미 없지. 아, 은세카드! 아, 컴퓨터에다가? 어, 한번 껴볼게요. 아, 옷은 구춘가였어요? 굳이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해주셔도 되는데. 너무 멀리 갔다. 지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스포는 이제, 아유, 필요 없어. 저기만 안 하면 돼요, 그, 저기. 엔딩만 얘기 안 하면 될 것 같아, 왠지. 이제는. 근데 여기는 처음부터 망가져 있었잖아. 얘는 뭐 별거 없는데요? 여기는?
아, 명언이네 명언. 말해도 될지 안 될지가 헷갈릴 때는 섭님이 물어볼 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그래 맞아. 이거 스포 찬스, 스포 찬스를 외칠 때 그때 얘기하시면 돼요. 호르보카드 접속한 신트라 근처에 애벌레가 있다는 게 뭐야? 어? 저 뭐야? 저거 뭐야? 저 뭐야? 저 편지 지금 애벌레 위치는 얘기해도 되는 상황. 어? 여기 있다! 호르보카드가 이거구나. 오케이 찾았어. 귀 누구야 귀. 하샷 슉 허여 잡. 귀 귀가 이 나이라 그랬나 아까? 아까 베비님이? 그죠? 귀가 이 나이죠. 이 나이가 그럼 도시 아니야? 그죠? 이 나이 심쿵 나이스 됐어. 오케이. 우리 케이트는 어디 있을까? 저장하자. 케이트는 어디 있을까? 마녀의 종이 주세요. 케이트가 4층이었다고요? 4층을 내가 안 갔나 아까? 아니 못 찾은 건가? 아, 4층이 못 갔네. 4층 막 못 가요. 지금 막혀 있어. 4층이 일단 도시는 시티. 도시는 시티. 시티 헌터. 어이가 없네. 막 나와 막 뱉어. 도시. 어디 갔어 이 양반? 내가 살려줬잖아. 살려줬으면 와서 일을 해야지. 아, 화가 난다. 아하하하, 어디 가신 거예요? 신냥 고쳐준다 했잖아요.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애벌레 위치는 얘기해도 된다니까? 응? 지금 애벌레 위치는 아까부터 오픈이었습니다. 아 케이트는 안 찾아도 된다고? 왜? 왜? 나한테 뽀뽀해준 여잔데? 내 여잔데. 내 여잔데. 왜? 왜 우리 케이트는 찾으면 안 되는 거죠? 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무슨 경우입니까, 이거? 아, 스포라고요? 그래. 하지 마, 그럼. 아 왜 안 와? 깜깜해 죽겠는데. 나가자마자 있으면 죽는다.
내려온다. 인지 내려오네. 진짜 내려온다. 내려온다. 내려와. 안 내려와? 다시 올라가? 아 뭐야, 여기 내려오는 애가 아니었어 쟤는? 아 나 이거 진짜 오 쏟아. 아 9층 나이스. 9층 나이스. 이거였어. 미스터 데빌 빠밤빰빰빰 따라따따따. 들어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쟤는 아니 나는 악마다. 문 열어라. 우와 대박. 우와 안녕하신가. 나는 그러니까 코스튬 파티 때문에 왔다. 수구루 탕나카? 다나카 수구루. 과연 저주받은 작품 붉은 여자를 감히 마주할 수 있을 것인가. 고맙군. 뭐야? 뭐야? 오, 오! 머리 아니야 이거? 신트라, 어떻게 하면 꺼낼 수 있지? 아빠. 뭐야? 미안하지만 난 브라이언이야. 여기 들어오기 위해서 이 옷을 입어야만 했어. 대리. 신트라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녀를 케이스에서 꺼낼 방법을 찾아야 돼. 목적지로 가는 산에 비어있어. 고기 먹는 유리. 뭐야 이거. 그의 위치는 누구도 결정할 수 없다. 골동품 램프. 숫자의 숨은 의미. 뭐야 뭐하라는 거야? 이거 뭐야? 깜짝이야. 살아있는 게 아니면 좋겠는데. 뭐지? 새로운 숭배자. 비어있고. 메소드. 그러게요. 심오하네요. 타빌리스틱 성 올리비에. 이걸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로 여기다 붙이는 거야? 빈데다? 붙였어. 또 뭘 풀어야 돼? 아 싫어. 머리 쓰는 거 싫어. 아 싫어 싫어. 머리 쓰는 거 싫어. 뭐 해야 되는 건데. 먼저 뭐 없어. 뭘 해야 되는데? 액자 여기 붙였어요. 여기 빈데다가. 근데 아무런 말도 없어요.
빈 공간에다 붙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않아요, 않아요. 어? 뭐야? 마셔볼까? 뭐야? 이곳이 전시관임을 생각하시면 웃지라고요. 웃지라고요. 전시관인데 답이 나와요? 안 나오는데요? 여기는 전시관입니다. 전시관에는 그림을 보고 그림을 보는 곳인데 그림이 이상해요. 액자를 좌우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고요?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전시관은 털어야지만. 전시관 가면 어떻게 움직이냐고요? 걸어서 이렇게 우아하게 배운 사람처럼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뭐 어떡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다가 그냥 딱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뭔가 이해했다는 듯이 이해 1도 안 했으면서 오 이걸 다시 가죠. 이걸 딱 보고 아무것도 없는데 되게 비싸 막 1억 5천 3백만원짜리야 호 역시 이러고 가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돈 아깝다고 이제 짜증을 내죠. 근데 왜 갔는가.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숨요울님 나한테 안 물어봤지만 대답한 거를 용서해 주겠습니다. 방금 막 물어볼 참이었거든요. 물어볼까 끌까 했거든요. 왼쪽에 위에서 세 번째 전시열 하나 둘 셋. 아 여기를 못 봤구나. 나 이거 처음 봤어. 우와 여자 없어졌어. 어 방금 여자 있었는데 없어졌어. 아 이 여자를 아 여자를 위로 보내는 거야? 이 여자를? 어디 갔어 그러면? 아 그렇구나. 근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아까 뿌잉님이 전시관이어가지고 어떻게 움직인다를 생각한다는 거는 무슨 뭐예요? 어? 이거 뚫렸어. 이거 부셔졌어 부셔졌어. 설마 저 나중에 다시 움직이는 거? 어? 이것도 있었나? 이것도 나 처음 보는데?
전시관 가서 앞라인부터 순서대로 간다고? 아. 그래서 앞라인을 안 봤다라는 걸 말씀하신 거구나. 아, 다시 밑으로 내려왔네. 그러면 요거 해서 올리고. 그럴 때는 내가 방법 알려줄게. 여러분, 아, 여러분들 뭘 모르셔. 스포 안 하는 척 하면서 알려주는 방법 뭔지 알아요? 손님 밑에도 액자 더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돼. 그러면 아, 밑에도 또 있었나요? 이러고 내려간다구요. 오히려 그런 어설픈 힌트가 나를 더 옥죄인다고. 나를 더 헷갈리게 만든다고. 어? 올라왔어. 드디어. 너무 쉽게 했다. 놀라워. 매번 보지만 매번 소름이 끼치는군. 역시 이런 아름다움을 동경하는 것 또한 죄가 돼야 한다니까. 자, 그럼 시작해봐. 지난주에 네가 나에게 보여준 행동은 정말 걸작이었어. 이번에도 갈고리와 그 맛있는 피를 잔뜩 준비해왔겠지? 뭐라고요? 미안합니다. 그냥 장난이었어요. 그나저나 당신은 누구죠? 베스터넉입니다. 아, 그래. 그때 본 파티의 소년이라고만. 그럼 요즘은 어떻게 지내는가? 전시회는 잘 즐기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럭저럭. 그래. 갑자기 쇼우지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뭐지? 신트라요. 신트라라. 그 인공지능 로봇을 말하는 거지. 잠깐만 기다려봐. 어? 나도 잘해. 어? 나는 말지가 않네. 난 이렇게 해. 이건 신트라 로봇 부품 중에서도 제일 구하기 힘든 부위야. 단지 온전하게 남아있는 유일한 부품이라서가 아닌 일련 번호에 따라 만들어진 최초의 부품이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다른 모든 신트라들을 위한 기초 모델 역할을 한 신트라. 이건 대중들에게 단 한 번도 보여진 적이 없었어. 내가 몇 년 전 10층 사무실에 숨어있는 이것을 발견했지. 세상에, 조금 놀랐지 뭐야? 신트라가 말하는 건 처음 봤다고. 어쩌면 저기엔 널 좋아하는 걸지도 모르겠네, 베스터넥. 그럼 나랑 거래하는 게 어때? 이제부터 내가 한 가지 질문을 할 거야. 그 질문에 대답하면 너에게 이 로봇을 주지. 어떤 질문인데요? 특별한 건 아니고 사적인 질문인데 그렇게 대답하기 어렵진 않을 거야. 좋아요. 나는 네가 왜 이 일을 계속해서 하는 건지 알고 싶어. 그게 무슨 뜻이죠? 다른 뜻은 없어. 속임수 같은 게 아닌 질문 그대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 나는 그저 궁금할 뿐이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어떤 짓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의 결연한 모습. 결연한 모습 아니고 결연한 모습. 그 모습이 나를 매혹시키거든. 그래서 어떻게 대답할 거야? 왜 도망가지 않고 이 일을 계속하려는 거지? 저는 그냥 이 모든 걸 바로잡고 싶을 뿐이에요. 그 마녀를 완전히 끝장내고 싶다고요. 좋아, 알겠어. 이해한 것 같아. 그런데 지금 그건 이유가 아닌 목적인 것 같은데.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그런 행동을 왜 하는가야. 왜 그렇게 목숨을 걸면서까지 애를 쓰는 거지? 왜 숨거나 도망가지 않은 거야? 아직 엔딩을 못 봤으니까요. 분명히 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히 너에게 동기를 주고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뭐지? 저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아, 이거 또 주인공 또 이거 또 또 뭐 내 동료들을 내 동료 너는 내 동료가 되어라. 우린 하나야. 나는 너를 지키겠어. 왜냐면 너는 나의 가족이니까. 너는 나의 동료니까. 또 이거 해야 되나? 아, 진짜. 뭘로 할까? 썹! 아, 나만의 무언가? 아, 또 뭐라고 이게 또 고민되냐? 어? 아, 나 이게 뭐라고 고민되냐? 아, 깜짝이야. 아직 하시네요. 아니에요. 아직 안 해요. 지금 녹방입니다. 옛날에 했던 거 틀어놓은 겁니다. 아, 아 고민돼. 아, 뭐든지 중간이 최고? 아, 그래 그래. 중간이 최고. 그래, 우정이란 것은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 지금 같은 시점에서 우리는 때때로 우정을 잊어버리거나 소홀히 여기기도 하지만 말이야. 이건 대답 안 해도 되는데 혹시 그 동료들과는 얼마나 오랫동안 친분을 쌓은 거야? 잠깐만,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사실은 오늘 처음 봤잖아. 아, 그냥 나 그냥 아 진짜 그냥 나를 위해서라고 했어야 돼. 이거는 앞뒤가 안 맞아. 이거는 너무 그냥 면접 보러 온 신입이여 그냥. 어쩌면 동료를 보다는 너를 위한 것일지도 몰라. 어, 다 안 해. 역시 면접관이야. 네가 희미하게 느꼈던 것처럼 말이야. 넌 그들이 자신의 친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그들을 구하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대답은 참 이기적이라고 생각해. 오해는 하지 마. 널 심판하고 싶었던 건 아니니까. 원래 이런 질문은 의례 골치 아픈 법이지. 시간 내줘서 정말 고마워. 덕분에 즐거웠어. 이제 저 로봇을 가지고 가도 좋아. 하룻밤만에 만리장성도 쌓는다. 만리장성을 누구랑 쌓아? 왜 쌓아? 어, 가방이다. 뭐야 이거? 이 테이프 위험해. 어서 가. 출근은 다 아래쪽에 있어. 너 왜 따라오세요? 심쿵. 거짓말이 재미있네요. 큐큐큐. 거짓말이 재밌는 게 아니라 나라서. 난 뭘 해도 재밌지. 가자. 가자 신양문. 달려! 어, 깜짝이야. 보안비상, 보안비상. 번호 2번. 회사 관련 제품 도난. 다시 올라오겠지? 놀라. 어, 올라온다, 올라온다. 네, 척추뼈 같아요. 가자. 어, 뭐야, 저건 뭔데? 어, 저건 뭔데?
대박. 저장 저장. 나 근데 있냐? 하나 있다. 저장하자. 신양아, 저장하고 가자. 신양아. 우습다. 역시 저장은 여기서. 4층 가자. 4층. 3층. 3층. 깜짝이야. 신양 신양.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서 저장할 걸. 아 이런 된장. 빨리 와 빨리 와. 가자 가자. 엄마. 이게 뭔데? 아 머리 너무 좋죠?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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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머리 너무 좋았는데! 안녕 신트라. 기억하겠어? 브라이언. 브라이언 베스턴넷. 저에게 떨어지십시오. 어디 잘못된 데라도 생긴 거야? 떨어지세요.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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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히 끌어안으세요, 브라이언. 지금 우리가 데이트라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안. 신트라.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다행이야. 잠깐만. 아, 그런데 내가 누군지는 알아? 그러니까 내 이름은 바보입니까? 당연히 알죠. 그리고 저를 신트라라고 부르지 말아주십시오. 남들이 들으면 제 아버지를 말하는 줄 알 겁니다. 제 이름은 레이입니다. 레이 신트라. 알겠어. 조금 혼란스러운데. 저도 지금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기억을 복사해서 이 고철덩어리에 붙여넣기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네가 사진 속에 있었던 신트라 가족의 그 딸이란 말이야? 그것뿐만 아니라 신트라넷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신트라넷 데이터에 접근해서 당신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뭐야? 우와, 다시 바깥으로 나오니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드디어 자유다. 도비는 자유의 몸이에요. 왜 그렇게 맥빠진 얼굴을 하고 계시죠? 마녀에게 들키고 말았어. 그리고 내 동료들은 전부... 잠깐만요, 브라이언.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만 칭얼거리고 출발하시죠. 출발? 어디로? 드림팀. 동물이 가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해달라고 부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몰이라고 하면 마녀? 마녀라 하지 마십시오. 브라이언이 사냥꾼이 아닌 것처럼 도몰이도 마녀가 아닙니다. 그런데 도몰이가 어디 있는지 알아? 당연하죠. 제 자매인걸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자신의 방에 있을 겁니다. 좋아. 어서 일을 끝내버리자. 와. 왜? 안 본 사이에 많이 달라졌습니다, 브라이언. 절 따라오세요. 뭐야? 이제 엔딩이야? 엔딩 각이야 이거? 이쪽입니다. 설마 그대로 엔딩은 아니겠지. 뭐 또 하겠지? 지금 5시야. 나 이제 그만할 거야. 아, 여길 다 깨야 돼, 설마? 1 2 3 4 반장. 대박. 그러니까 여기에서 살았었다고? 아, 그러고 보니까 진짜 사람들이 안 돌아다녔었죠, 방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 모습이 조금 바뀌긴 한 것 같습니다만. 뭐야 저 부족들은. 왜 그래? 모르겠습니다. 브라이언, 잠깐만 여기에서 기다려주시겠습니까?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가 도모리와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어. 원하는 대로 해. 맞다, 나 마녀의 종이도 없는데? 그러고 보니까? 더 이상 해봤자 의미가 없는데 지금 이거? 마무리하고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아직 많이 남았죠? 그죠? 날 유혹하지 마. 아니요. 많이 남았잖아. 어, 뭐야? 잠깐만. 방금 여길 지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이곳은 전부 막힌 벽뿐이잖아. 못 나가. ASMR. 캬! 이대로 잠들어 버렸. 아, 왼쪽 귀에서 불어 버렸. 아, 오른쪽 귀에서 뭔가 부시럭거려. 아, 왼쪽 귀에 자꾸 뭔가 불어 버려. 레이? 뭐야? 커다란 모닥불 같은 것이 타고 남은 흔적이야. 검게 그을렸어. 어? 뱀의 표식? 응? 응? 마녀의 종이를 획득했습니다. 복사! 저장했다!